부자들은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미술품에는 일단 뭐 세금 매겨가지고 세금을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죽거나 일정 시점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사업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미술품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비틀즈의 음악은 그 음악 자체가 좋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지만 그 음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미술품은 저작권 동시에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소유권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날은 오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희소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예, 물론 보관할 때 비용은 들지만 그리고 자녀한테 물려줄 때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사회적 어떤 명분 있는 사업을 할 때 컬렉션 같은 거 이렇게 공개하고 그럴 때마다 그 기업의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미국에 비해서 그나마 계속해서 어떤 투자 금액이 오르고 활황을 빚고 있는 것은 미술품 투자더라고요. MZ세대가 굉장히 재테크 감각이 빠르잖아요. 다른 거는 늦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미술품 투자에서는 굉장히 앞서.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전문 그 딜러로 아트 딜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볼 때 야, 요즘에 그냥 미술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마치 경매시장에 들어가서 경매 차익을 노려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젊은 여자가 있을 정도야. 그런데 그 여자는 나름대로 미술시장 공부하려고 굉장히 책도 읽고 많이 읽더라고. 아, 미술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시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이 뜰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뜬 그림은 조단위로 넘어가는 이런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발표할 때 저는 이제 결국 작품을 고르는 논이 지금처럼 10년 전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고르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것은 당연히 미술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리고 컬렉션이나 미술 각종 이제 전시회에 많이 나가면서 경험을 쌓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을 부로 안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였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후배가 있어서 후배한테 그러면 부자들이 가장 모임에서 많이 열고 그러면 내가 실제 유발 하라리를 불러서 모임을 한 적은 있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모르겠대요. 왜냐면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온 적은 있는데 그래서 와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그때 왜냐면 경희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다 가서 보긴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잠깐 아침에 어디 가가지고 뭐 CEO 조찬 모임에 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천만 원쯤 받고 강연을 했다 이런 소식은 뉴스로 적어되지는 않았겠지만 있겠죠. 제가 확실하게 그걸 말씀드린 뜻인데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부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그 특유의 언변이고 책을 통해서 농업혁명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 어떤 발전과 무관하지 않게 흐르고 오는 역사의 변화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기에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들이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예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솜씨가 결국 유발 하라리가 다른 작가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전공은 이제 중세 전쟁 유럽 전쟁의 중전쟁사가 이제 주제에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박사 논문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AI도 모를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AI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AI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근데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AI가 발전되면은 오히려 수학과 하는 사람이 올 게 없어지고 인문학자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수학이나 AI나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을 누가 믿겠냐라면서 비꼬았는데 그쪽 전문가들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AI들 지금 뭐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 이런 데 성능을 테스트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과학고에서 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라고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만약 쉽게 말하면 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한 학기 동안 그 생물 정보학 선생님이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이제 파이썬을 가르쳐 가지고 그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그 펌메드라는 영어 의학 논문 사이트의 논문인데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않고 서버에서 바로 이제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파이썬을 짰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그대로 제가 명령만 놓고 제가 재민이 아이한테 딱 시켜보니까 5초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6개월 달려가지고 매달린 일들은 이제 쉽게 말해 5천 만에 하는 거죠. 걔네들 이제 수학과학적 지식 같은 거,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 금방 의사분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겁을 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해마다 발표되는 이제 의대 국시 문제를 제가 관심 있게 가가지고 그 중에 의대 국시 문제 중에 일부는 멀티미디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풀 수는 없지만 멀티미디어가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재미나이한테 풀게 하거든요. 그럼 바로 그럼 뭐 1초도 안 되죠. 그냥 넣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처럼 내가 외워가지고 그 외운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전문가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내가 공부한 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세상은 이 AI 덕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소설에 대한 얘기도 했던 이유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상당히 좀 AI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오히려 AI를 만들려면 수학이 필요하니까 수학이 더 중요한 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돈 관련된 데서 부자가 되려면요 AI의 그거와 인문학적 요소를 같이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AI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AI를 이제 여러분 이제 챗GPT도 사용하시고 일부는 제미나이가 사용하시고 그리고 클로드도 사용하시고 네이버의 클로퍼 X는 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걔네들을 잘 보시면 걔네들은요 지식만 있는 애들이에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능만 있고 지식만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인간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과 뇌와 몸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수시로 변하면서 생겨나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파트는 아직 인공지능이 따라갈 길이 아직 멀죠. 근데 인공지능이 나중에 몸이 생겼을 때는 인공지능의 몸이 또 몸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처럼 그 이제 만들 때 마요네즈가 이제 뇌 부분에 들어가서 갑자기 뇌 부분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AI 시대에는요 지금 AI가 잘하는 걸 보면요 수학 계산 잘하죠. 수학 문제 처리하는 걸 잘하죠. 그리고 영어 번역 정말 잘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떤 어려운 문제는 어떤 어려운 실험이라 제가 물리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의학에서 가장 어려운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거면요 그 자리에서 다 정확하게 틀리는 걸 요즘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 있고 인문학적인 성찰이 담겨 있는 지식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은 결국에 욕망의 덩어리인데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근데 욕망이라는 걸 사실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드는 질문들, AI한테 만드는 질문들은 욕망이 반영된 질문들이에요. 그럼 AI는 그걸 느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가장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대답들을 하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AI가 인문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의 행복과 쾌락과 권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인간이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한때 의학도였기 때문에 몸과 정신의 결합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문학들을 공부를 해야 그것은 사실 AI 하기 어려운 거예요. 즉 인문학에는 사람 인자에는 사람의 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몸까지 그러니까 욕망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AI에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조만간 한 30년 정도 되면은 저 완전한 휴머노이드형 AI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는 진짜 더 이상 인간이 저 휴머노이드형 인간 AI에게 과연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 30년 동안은 인문학을 착실하게 공부하고 인문학적 사유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운 사람이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올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저는 꼭 이 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인문학의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집니다.